지금 이 떡다운이라고 하는 라벨 먼저 확인하시고, 그리고 토트넘 이거 정품 로고, 네. 홀로그램 마크까지 이거는 딱만 세트만 기획 한쪽으로 받을 수 있는 리미티드? 거예요. 네. 그러면서 또한 가지가 보통 이제 이 스킨복이라든지 기능성 의류에서 가공 처리가 들어간 게이 테프론인데, 네. 겨울에 이제 아무래도 눈이나 비가 왔을 때 어찌됐든 테프론 들어있는 거 많이 선호하시잖아요. 네.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소재는 전부 다 이렇게 프라임 소재의 떡다운이라는 거를 솜털이 90%까지 담겨 있다는 거를 먼저 보여드렸어요. 네.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옷을 입을 때 가볍습니다. 지금 제가 그냥 입은 걸로 설명을 해드릴 텐데,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거 전체 총 길이만 하더라도 거의 90cm가 왔다 갔다 넘어가는데, 이 안에 들어있는 지금 이 오리털의 중량이, 혹시 지금 동혁 씨 준비가 됐는지 모르는데, 네. 일단 여자, 남자 뭐 거의 마찬가지입니다만, 네.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저희가 아예 한 통에다가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. 이거예요. 이 네. 통에 지금 보시면은 덕다운이 들어가 있는데요. 남성용 100사이즈로 330g. 그것도 솜털의 비율이 9010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네. 이게 안쪽에 그냥 이한 벌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따뜻하고 가볍고 심지어 이걸 들었을 때는 이 플라스틱 통 말고는요. 무게감을 거의 느낄 수 없을 정도로. 그래서 이렇게 좋은 소재가 이한 네. 벌에? 그래서 이거는 진짜 프리미엄급이라고 네.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왜 네? 우리가 다운 뭐그 이불 있잖아요. 네. 오리털 이불 같은 거 덮고 자면 그 오리털 이불 안에 들어가는 한 중량이 저 정도가 아마 될 거예요. 근데 맞아요. 이불 하나를 다 이렇게 싹 싸가지고 싹 이렇게 감싸고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. 네? 그러니까 얼마나 가벼우면서 따뜻하겠어요? 거기에다가 너무 길다고 해서 이거를 그냥 푸대자루 같이 이렇게 통째로 만든 게 아니라, 실제로 지금 제가 이렇게 약간 보시면은 허리선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아래쪽까지 A라인으로 펼쳐져요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지퍼를 다 채웠을 때도 활동성이 굉장히 좋은 데다가 거의 무릎 라인까지 같이 오고, 그다음에 안쪽에 보시게 되면은 안에 들어가 있는 다운 소재라는 뭐 이런 라벨까지 같이 확인하실 수 있는데, 네? 또 위로 올라오시면 이게 스트링 스토퍼가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디자인이 예쁜데 거기에다가 스토퍼 조여가지고 허리선 더 예쁘게도 하실 수 있는 거고, 제가 지퍼를 살짝 이제 잠궈가지고 보여드릴게요. 그러니까 제가 이게 너무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, 네. 지퍼가 아예 밑에부터 있진 않아. 한 중간부터 있는데, 대신 이 아래쪽에서는 스냅 단추가 있어요. 네. 스냅 단추가 있어가지고 지퍼 채우고 나서 이 스냅 단추까지만 딱 채워버리면 완벽하게 진짜 길쭉한 이 코트가 너무 따뜻하게 내 몸을 감싸주는 거고, 네. 그리고 지퍼를 위쪽으로 안에 다 치우시는데, 안 부분에 보시면은 바람 막아줄 수 있는 이 플라켓이 한번더 들어가 있으면서, 그 다음에 지퍼 양쪽에도 훨씬 더 따뜻한 질감으로 해서 배색 처리가 되어 있고, 목을 잘 보세요. 지금부터 목을 잘 보시는데, 네. 토트넘이 지난번에 경량 패딩도 이 목선, 사람으로 따지면 얼굴 전체 첫인상을 결정하는 턱끝은 얼굴형을 결정하는 게 옷에서는 이 카라예요. 근데 지난 경량도 너무 예뻐가지고 되게 잘 나갔잖아요. 이번 것도 아예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연출하면은 그냥 이대로도 스탠 컬러처럼도 연출이 가능하지만, 아예 보세요. 이거를 접었던 거를 이렇게 펴잖아요. 오, 네. 펴면은 니트 소재로 해서 원 바이 원이 짜임으로 짜여져 있는 네. 워머가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완전히 진짜 얼굴을 이렇게 귀 아래쪽까지 싹다 턱선을 다 감싸드릴 수 있는 스타일이라서, 그래서 바람 불고 막 엄청 추운 새벽에 어디 나가실 때 있잖아요. 네. 그때 정말 목선을 싹 감싸가지고 입으실 수 있어서 세상 정말 바람 어디 하나 들어갈 틈도 없이.